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은 오픈 톡방에서 이제 정규 톡방에서 학생분이 쌤 이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ANS에 배치하려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데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안 열리게 세팅을 해놨어요. 뭐 이게 템플릿 파일을 변환돼야 합니다. 이게 어쩔 때 생기냐면 여러분, 이게 제 이제 유튜브에서 옵션 설정 강좌 보시고 옵션 설정 있죠? 옵션 설정. 자, 인벤터 뭐 2018이랑 2017 옵션 설정 강좌 뭐 올려놨죠. 2018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이제 2018로 다 녹화를 할 거예요. 강의도 2018로 다 찍고, 2018이 그냥 여러분, 갑입니다. 갑. 제일 빨라요. 하이 버전보다 2018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2018이 더 빨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요 보시면, 될 겁니다. 요 유튜브에 보시면 메인에 뜨죠? 꼭 보세요. 2018 옵션 설정이랑 2018이 예, 최고예요, 여러분. 하이 버전은 그냥, 다 그냥 오징어 됐죠. 2018이 이번에 워낙 좋게 바뀌어가지고 국가시험에서는 솔직히 인벤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바뀌어가지고 속도도 제일 빠르고. 그래서 인벤터 2018이라 읽고 레전드라 부르죠. 레전드입니다, 2018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 이제 포트폴리오 강좌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2014를 쓰시거나 2014를 쓰시다가 2018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2014 템플릿 파일 요거를 통째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2017 그때 강의할 때 옮기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그냥 옮기면 따로 뭐 제조 설정할 필요 없이 얘네들이 뭐 이렇게 색깔이 우리가 보기 좋게 회색깔로 나오니까 2017이나 2018은 얘네들이 그냥 희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좋으시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회색깔이 좋으신 분들은 뭐 맵에서 바꾸시던가 아니면 2014 템플릿 통째로 복사해서 땡기면 되는데 그리고 포트폴리오 강좌 들은 사람들은 2014 템플릿이 또 필요해요. 이제 뷰에서 렌더링 걸 때 이제 2018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2014에 4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2014를 통째로 더블 씌우라고 하는데 더블 씌우면 다른 건 열려요, 여러분. 다른 거는 이런 것들은 열리거든요. 이런 거 IAM이나 IPM이나 다 열려요. 이것도 열리고 열리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문서작성에서 이게 안 열려요. IDW가 안 열리죠. 요거는 이제 이 파일을 연 다음에 그냥 한번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 파일이 어딨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즐겨찾기를 해 놓으세요. 이런 인벤더 폴더 파일은. 왜냐면 여기 이제 이 폴더 안에 이제 맵핑 파일이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텍스처랑, 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본품이랑. 자, 뭐 여러분, 본품에 어딨어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본품. 이제 그거 널링 넣을 때. 여기 있잖아, 여기. 맞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경로를 못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 공용 문서. 어디 있냐면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C 드라이버에 유저죠. 유저. 공용 문서. 오토데스크. 여기 오토데스크 깔린 것들이 다 쭉 뜨겠죠. 뭐 맥스랑 다 뜨겠네. 맥스가 없네, 근데. 맥스는 폴더 다른 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인벤트 2018이 있죠.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템플릿이라고 있죠? 여기 매트릭 들어가신 다음에 ANSI 요거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그럼 열렸죠? 그럼 저장하세요. 저장, 확인 누른 다음에 끄세요. 끄셔야 돼요. 여기다 뭐 그리시면 안 돼요. 끄시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